자, 4월 16일 콩나물 8일차입니다. 8일차 물을 좀 주겠습니다. 자, 콩나물이 8일차입니다. 근데 이게 콩나물 전용 콩이 아니고 제가 무농약으로 키운 애주콩이라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콩나물은 잘 크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내일 다이소에 가면 다른 유튜버 보니까 밑에 망이 이렇게 돼 있고 그큰게 있더라고요. 그걸로 사서 옮겨야 되겠습니다. 지금 양이 너무 많습니다. 이게 지금 와 넘칩니다. 넘쳐. 처음에 조금인 줄 알고 그냥 했더니 양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밑에 뿌리는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. 확실히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큰 놈은 한이 정도 컸습니다. 한 일주일만 키우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이소에 가서 멋있는 통 사가지고 한번 싹 옮기겠습니다. 이걸로 해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애들이 완전 밀실 재배라서 힘들어합니다. 막 떨어지고 난립니다. 얘는 다이소 가서 큰거 사가지고 한번 옮기겠습니다. 야, 지금 엄청나게 컸습니다. 딱 일주일만 키우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물안 주고 키우는 방법도 따로 연구해봤는데 그 통으로 하면 완벽하게 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. 딱 일주일만 키우면 맛있는 콩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는지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. 확실히 콩을 제가 요즘에 콩밥을 먹는데 콩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지 방구가 무지하게 나옵니다. 그냥 빵빵입니다. 빵빵. 방귀대장 뿡뿡이. 가끔 회사에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.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컸습니다. 통이 너무 작아서 이 페트병에 딱 키우는 거는 아주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는 데는 적당하지만 이렇게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내일 다이소에 가서 하나 장만해서 옮기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